대여 신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월 8일에 마지막 거래가 되고 이제 2월 11일부터 거래 정지가 되었는데요. 오늘 3월 19일에 감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의견이 의견 거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차대로 상장 페이지를 거치게 되는데요.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은 동사 주권이 상장 폐지 기준에 의해 해당됨에 따라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횡령배임 혐의 발생에 의해서 이제 심사가 이루어졌던 건데, 횡령배임은 2019년 2월 12일에 발생했습니다. 공시가 떴죠. 전현직 임원의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그래서 자기자본 대비 약 5%를 횡령했다는 거고, 이런 내용이 있었고, 신화는 무슨 기업이었냐면은 이제 사업의 내용에 살펴보면 건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뭐좀 되게 낮죠. 그래서 이런 기업이었고, 시가총액은 지금 이제 347억이고, 2월 8일 주가를 한번 보면은 뭐 거래도 거래량이 없죠,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났고,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당시에도 거래 정지가 있었죠. 1월 25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아향 하는 모습이고, 연으로 봐도 1990년대 거의 40만원까지 갔었던 기업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투자자 한번 살펴보면은 거래정지 기간에는 거래가 안 되니까 없고, 2월 8일에 이제 외국인들이 샀네요. 까지.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상장 폐지, 그러니까 거래 정지가 되고 상장 폐지가 되는데, 보통은 우아향 하잖아요. 그런데 신한은 좀 특이하게도 이렇게 마지막 거래가 되기 한달 정도는 꾸준히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졌고,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